우리의 원칙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것도 있고, 무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렸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맞았다고 열심히 살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징계예요. 우리 가운데 징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참 실수 많이 했어요. 아, 그게 아니었더라. 그때는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믿음 갖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수정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수정하시고 또 우리의 교만도 꺾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뭐냐? 그게 징계입니다. 이 징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실수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다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기 전에 돌이키라고.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하시고, 후반부에는 유다 백성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은 안 들으면 항상 원한 대로 그냥 가십니다. 원한이라 그래, 원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그냥 곧장 가세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파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악독한 나라, 가장 악독한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들을 팔아버리세요. 네.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즉시 파송했어요. 너는 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라고 했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26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는요,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영적 충돌이 나와가지고 인간적 감정이 나와요. 뭐라고? 이게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2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시드기야 왕에게 말해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때 끌려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이 들어오는데,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는데, 1차, 2차, 3차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벌써 바벨론 군대를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보세요. 1장 12절입니다. 1093년,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는 이미 1차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그냥 순순히 끌려가세요. 여기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징계를 받으면요, 징계를 피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 피하면 안 됩니다. 징계를 피하면 안 돼요.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순순히 끌려가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래. 그 다음에 21절, 27장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길 있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네? 걱정하지 말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순순히 내가 때가 되면, 그 뒤에 보면 70년이라 그래요.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너희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가 기회를 다 놓쳤어.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순순히 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순순히 끌려가면 내가 귀환이 되면 이제 끌려갔던 백성들도 다 다시 데려오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도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항상 보면 거짓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를 해요.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공부했잖아요. 28장에 가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2년 안에 너희는 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언제 2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한 기간까지, 그 나중에 보면 그게 70년이라고 말씀했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이게 할 것이다. 다 28장 보세요. 3절. 내가 시작.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고, 이게 누구예요? 시드기야 거짓 예언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네. 또 보세요. 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11장.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기가 막힌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을 씁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라고 얘기하든지 내가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혹합니다. 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막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장 9절로 갑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뭐라고 해요? 듣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섯 개의 종류가 나와요. 다시 보세요. 선지자, 복술자, 꿈꾸는 자, 술사, 요술객.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새벽에 말씀할 때, 이 복술자가 누구냐면, 영매자예요, 영매자. 접신자. 접신자가 진짜 있어요. 그거를 영매자라고 합니다. 영매. 이 신명기도 나와요. 그런 접신자들은 살려두지 말라고요. 그런 접신자가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그런 영매자들은 살려두지 마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매자들이 하는 말을 혼돈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 복술자, 꿈꾸는 자, 영매자, 요술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요, 상당히 혼돈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네.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2년 안에 다시 회복한다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위한 스승을 둔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가 가려워서 예, 자기를 유익하게 할 자기 스승을 두는,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따라가요. 그게 거짓 예언자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다시 보세요. 9절 27장 9절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이르기를 이렇게 이렇게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본문이 내일 아침 토요일 새벽 본문인데요, 참 멋있습니다. 내일 시작한 거예요. 만여 명 정도가 벌써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다 가져가고 1차로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바로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지금 징계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29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29장 위에 그 빈칸에다 써놓으세요.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1차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5절, 자 4절부터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포로는 징계예요, 징계. 징계받아 지금 1차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징계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장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하지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제 해방될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시 뭐 예루살렘에 간다는 보장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정착하고 아이들 낳고 그냥 살아 살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여기 가서 기도 막 저기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간이 있어요. 징계의 기간. 누가 기도해도 그 징계 기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 가서 별걸 다 해도 징계 기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막 두려워. 어떡하지? 하나님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자식 낳고 살아. 거기서 밭도, 농사도 짓고 과일도 하고 거기서 그냥 안전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려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옳지. 뭐라 그래요? 70년. 그러니까 하나냐가 말한 2년은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한 거였어요. 자기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70년이야. 70년. 너 거기서 평안히 살고 있어? 70년이 차면? 거기 뒤에 보세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 선한 날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야곱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두려 하는 생각이다.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징계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우왕좌왕하지 말아요. 그냥 평안하게. 거기서 평안하게 자식 낳고 살고 거기서 농사 짓고 평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징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이라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참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정하시려고, 잘못된 길을 수정하시고, 교만한 것을 좀 꺾어서, 모난 부분을 좀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 저 사람은 예수를 왜 저렇게 믿는 거야? 네,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따라하지 않죠? 여러분 사탄아 그랬죠? 내가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말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다시 보세요. 11.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두려워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숙한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생각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징계 받으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야. 아멘.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훈련하신 다음에는 나를 잘 재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못 믿으면 우리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왔다 갔다 그럽니다. 아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가변적이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100%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참 고맙긴 하지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항상 선이에요, 선. All the tim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막 왔다 갔다.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뭘. 항상 잘 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전도서 7장 11절 14절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혹시 그 징계를 받거든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걸 누가 사용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써요. 마귀가. 죄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죄책감에 빠지면 그거를 누가 확 휘어잡냐면 마귀가 휘어잡아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너 같은 것이 무슨 권사야. 너 같은 것이 11조 해봤지 11조만 하면 다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전도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신학생이야. 막 이러면서요 우리를 팍 쪼여.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렇지. 마귀에게 속으면 그렇지. 나는 가짜야. 나는 가짜야.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아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팍 쪼여가지고요. 우리를 그 큰 그 수렁에다가 팍 던져요. 왜 자유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별로 재미가 없고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도 없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다 남 얘기고 그거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를 휘어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렁에다 팍 던져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 보세요. 12절. 결론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렇죠. 만나지겠고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그대로 들어서 원위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그날 그날까지 인내하고 나를 바라봐. 그동안에 너희가 잘못했던 거 회개해. 그리고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아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아 제가요 목회 오래 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 만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학교에도 만나고, 밖에서도 만나고, 목회자들도 만나고, 목회자들 통해서 자기네 교인들 얘기도 듣고 보면은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거의 많은 수가요, 몇 퍼센트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묶여 있어요. 잘못된 사상에 묶여.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복음은 자유거든요. 아멘. 복음은 우리를 자유게. 진리가 너희를, 진리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그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동양 전통적인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런 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혼합된 사상들이 우리 피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조금 잘못한 일을 만나가지고 뭐 징계를 받으면 대뜸하는 얘기가 무슨 죄 때문에 저렇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예,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 안 해서 저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고. 믿음 있어도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징계받아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때 보면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로 갈 때도 많아요. 나는 기도 열심히 왜 했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성경이 뭐라 그랬죠? 무슨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받으리라 그랬죠.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나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왜 응답이 없냐고. 근데 그런 때는요, 바른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기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를 고쳐서 너희로 하고 소망을 주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잖아. 너희가 큰 자리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너무 바삐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확 바벨론에다가 몰아넣고서 거기서 만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가서 기도 받고 저기 갔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신실하신 항상 선하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분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멘.